어깨 위에 수북하게 쌓인 눈 아니죠. 수북하게 쌓인 비듬 때문이라는데요. 유독 환절기, 비듬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질 때문에 그런가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발과 두피가 극도로 건조해지니까 피부 각질층에 자극을 받아서 비듬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날이 선선해지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과 높은 온도로 인해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데 모발이 자라지 않고 빠지는 휴지기가 맞물려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모발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는 두피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는 더욱더 두피 관리가 시급합니다. 지속적인 두피 약화는 탈모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두피 관리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샴푸 습관입니다. 샴푸를 할 때에는 머리 끝부터 발라서 거품을 내서 두피에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고요. 머리를 말릴 땐 머리카락끼리 비벼 말리지 말고 톡톡 두들겨주세요.